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황금 달리아, 썬 달리아, 그리고 연꽃 달리아, 이렇게들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달리아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제 충분히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늦가을까지 꽃필 수 있도록 너무 습하지 않는 곳에 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얘는 썬 태양 달리아, 얘는 황금 달리아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이들 입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박수 찾기 또한 가능하시답니다. 얘들은 대체적으로 애목대 이 아이들, 애목대는 또 만나기 어려운데 아주 아담한 애목대가 또 만나졌어요. 부겐베리아 애목대랍니다. 그리고 덴파레 세트 어버이날 선물로, 덴파레 세트 어버이날 선물하시기 좋은 아이들도 이게 덴파레고요. 또 연꽃을 좋아하신 분들은 어버이날 연꽃을 해드리고요. 추억의 또 붓꽃, 추억에 올동되는 불꽃도 있습니다. 붓꽃. 그리고 이 아이가 올해는 꽃을 피었네요. 얘가 향기는 약간의 향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지금 피었답니다. 이런 꽃을 피는 이름은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꼭지 윷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울타리형으로 좋은 화이트 핑크 셀릭스 또 입고 되었고요. 우리 꽃님이 차로 마실 수 있는 할레나도 입고 되었고요. 그리고 애기지손이도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꽁의 다리도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애기 부용 뭐 애기 뭉아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애기 부용도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또 달개비, 아주 싱싱하고 아주 건강한 달개비도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서분 핑크 말발더리, 우리 꽃님들이 굉장히, 얘는 겨 풍노초, 서분 겹 말발더리, 얘는 애기 부용이랍니다. 약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총총총총 꽃이 얼마나 많이 다는지, 또 무궁화라고도 합니다. 얘들 애기 부용. 그리고 빨간 목 마가렛, 아주 아주 예쁜 또 빨간 목 마가렛, 정말 색감 예쁩니다. 빨간 목 마가렛. 그리고 늘어지게 키우시는 말발돌이, 이렇게 항아리에서 담아서 늘어지게 키울 수 있는 하얀 꽃 말발돌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있고, 핑크 말발돌이. 그리고 파라솔, 따뜻한 지역에서는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되고 옆으로 가는 퍼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아우 예뻐요. 달개비, 아우 달개비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아 예쁩니다. 디기탈리스, 그리고 노벨리아 등등, 또 담배꽃도 입고되었고요. 오늘은 여러 또 새로운 꽃들이 입고되었습니다. 얘는 3년생 꽁의 다리라고 합니다. 3년생 꽁의 다리, 별 간파, 야생 간파, 담배꽃이랍니다. 얘들 담배꽃, 올동되는 아이들인데요. 담배꽃, 이렇게 피는데, 얘들, 한 키는, 한80 정도, 이 정도 크는데요. 담배꽃, 아주 이렇게 양발이 이렇게 퍼진 것처럼 이렇게 피는 아이들인데요. 예, 보기보다 매력 있고요. 또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인데 보기보다 의외로 담배꽃이 매력이 있습니다. 키우시면 정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튤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테라허브는 달콤한 향이 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빨간 병꽃, 또 설란, 팝콘 베고니아, 또 이렇게 연꽃 달리아, 연꽃 달리아. 이 아이들 아주 폼 좋습니다. 연꽃 달리아, 태양, 선, 태양, 달리아.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보시면, 피나타 라벤더, 피나타 라벤더랍니다. 이렇게 있는 피나타 라벤더, 또 수국 5만원 했던 수국, 이 아이들, 얼똥되는 아이들 5만원 했던 수국, 이 아이들, 안전꽃이 지금 저간 단계인데요. 마당정원에 심어서 다음에 꽃을 보겠다 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꽃 지금 따주시면 그래도 몇 송이 정도는 보실 수 있습니다. 마당정원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은하, 하늘의 은하수 같다고 해서 은하, 이 아이들은 은하 수국이랍니다. 얘들 25대 이상 넘는 아이들, 얼똥 매우 잘 때는 은하 수국이랍니다. 25대 이상 됩니다. 아우, 예뻐요. 이 아이들은 은하 별 수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별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은하 별 수국, 이렇게 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아이들이 왕꽃수국이랍니다. 왕꽃수국. 지금 꽃 따주시면 그래도 아주 꽃이, 얘는 왕꽃이에요. 굉장히 꽃이 참 아주 딱 각, 꽉찬 안꽃이라고 보면 되시면 됩니다. 얘는 5만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은 꽃이 가축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먼저 피고 여기서 또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작게 또 피어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은하수국은 이 아이들은 꽉찬 왕꽃수국이랍니다. 이 아이들 5만원 했던 아이들 지금 오늘 19,000원이랍니다. 왕꽃수국 19,000원이라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따주시게 되면, 얘들 따주시게 되면 또 한번 아주 작게, 목수국은 꽃이고 7월 8월 정도에 따주셔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지금 따주셔도 아주 조금 거의 못볼 수준에서 본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을에 그 따주기 때문에요. 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 있습니다. 피나타 라벤더. 피나타 라벤더 한개 있습니다. 아니, 프렌치 라벤더. 프렌치 라벤더 대부분이랍니다. 프렌치 라벤더 대부분. 이 아이 이렇게 생긴 프렌치 라벤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렌치 라벤더 대분. 이 아이 한개 있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 또 하늘의 은하 별 수국이랍니다. 은하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은하 별 수국, 은하수 같다고 해서 은하 별 수국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두 대에도 16,000원 했는데요. 얘는 25대가 넘습니다. 25대가 넘는데요. 은하 별수국, 얘 8만원인데요. 오늘 69,000원이랍니다. 은하 별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됐던 아이들, 이렇게 꽃망울들 다 달려있고, 현재 이제 막꽃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안전 대분 69,000원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앨범은 1번 앨범 몬스테리아랍니다. 1번 앨범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입은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랍니다. 세 번째 입,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입이 나왔는데요. 네 번째 입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1번 앨범 몬스테리아 4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번 앨범 몬스테리아입니다. 얘는 59,000원이랍니다.
모두 번호가 있는 아이들은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이번 알보 몬스테리아 59,000원이랍니다. 이번 알보 몬스테리아는 가장 먼저 나온 입이 이렇게 지금 잘 찢어진 입이랍니다. 이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도 일본도 마찬가지, 이번도 마찬가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할인 학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이번 알보 몬스테리아 거의 15만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잘 찢어져서 이렇게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고 잘 찢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나오다가 다른데 이렇게 지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이거 15만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아이 2번 알보 몬스테리아 59,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지금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 알보 몬스테리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42,000원이랍니다. 3번 이렇게 입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입은 이렇게 입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대부분 다 신엽들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장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3번 알보 몬스테리아 42,000원이랍니다. 이 애들은 안전특품입니다. 무늬로서는 안전특품인데 16만 원 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7만 원이랍니다. 무늬는 안전특품입니다. 이렇게 안전 첫 번째 입 특품. 두 번째 입도 안전 잘 찢어져서 이렇게 특품이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입이 나오면서 옆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걸렸습니다.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가격이 지금 7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또 나온 아이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거의 20만 원 훨씬 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요. 무늬 7만 원이랍니다. 5번 알보 몬스테리아 7만 원이랍니다. 5번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6번 알보 몬스테리아는 39,000원이랍니다. 6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입장이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나온 입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6번 알보 몬스테리아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7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2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신엽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인제 신엽도 며칠 있으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7번 알보 몬스테리아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민트 아단소니입니다. 민트 아단소니 시원시원하니 구목이 잘 나와 있는 민트 아단소니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민트 아단소니 얘는 특입니다. 특 민트 아단소니는 22,000원입니다. 특 민트 아단소니는 지금 안전히 무늬가 최상 무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특이랍니다. 특 민트 아단소니는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단소니 아구구구 미안미안합니다. 옐로우 아단소니랍니다. 이 아이 옐로우 아단소니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싱고디움 이 아이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싱고디움, 이 아이 1번 싱고디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카스테니안, 이 아이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아이죠. 몬스테리아 카스테니안, 1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희귀식물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알보 몬스테리아, 그리고 이 아이, 6번 알보 몬스테리아, 야, 6번 알보 몬스테리아는 39,000원, 7번은 29,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품이랍니다. 특품 중에서 특품일 정도로 색감이 좋고 잘 찢어진 아이. 그런데 입이 잘못됐습니다. 7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3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는 4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2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 안전 이 아이도 지금 멋지게 잡아자고 잡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번 알보 몬스테리아 얘가 약간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2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 59,000원. 그리고 1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 이렇게 된 아이 1번이 제일 키가 크네요. 39,000원입니다. 빨간색 네메시아 꽃들은 첨첨첨첨첨첨 정말 많이 올라오는 이 아이들 계속 이 아이들 계속 늦가을까지 꼭 보실 수 있는 네메시아랍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이 아이들 네메시아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바닐라 수국이랍니다. 이렇게 바닐라 수국은 22,000원인데요. 이렇게 쌍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도 키우실 수가 있고요. 예목대로 이렇게도 키우실 수, 방실방실 꽃 많이 이렇게도 키우실 수 있는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얘들은 영하 30도까지도 되고 얼동이 매우 매우 잘 되는 우리 꽃님들이 이 아이들 애대 하나에 3개 해서 54,000원에 지난해 다 입금해 놓으셨습니다. 4월 말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 아이들 30도까지도 얼동되는 이렇게 쌍대랍니다. 쌍대 이 아이 22,000원입니다. 쌍대 이 아이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가시가 없는 민가시 이렇게 만져도 가시가 없는 민가시 노랑 찔레랍니다. 아, 예쁘죠? 민가시 이렇게 가시가 없는 민가시 노랑 찔레. 이 아이들 아주 예쁜 노랑 찔레 이 아이 26,000원이랍니다. 민가시 찔레 26,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얘는 에피덴트로입니다. 에피덴트로 어버이날 선물할 아이들도 또한 많습니다. 에피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꽃한 개, 두 개, 세개 정도 피어 있는 황제 막실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황제 막실. 이렇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향기 있는 황제 막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설화 두 대랍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로 이 아이들도 좋죠. 향기 있는 설화 두 대짜리. 지금 이렇게 두 대짜리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얘는 정말로 꽃 오래 간거 우리 꽃님들이 보셨죠? 정말로 꽃 지금도 덜 피었습니다. 발레리나 얘 하나인데요. 지금도 얘들은 꽃이 아주 아주 오래 가는 아이랍니다. 발레리나 온시디움입니다. 이 아이 발레리나 온시디움 19,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또 보시면 애기지손이 청아지손이가 아니라 이 아이들 애기지손이랍니다. 얼동하실 분들 애기지손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정델피늄 아우 색감 예쁘죠. 이 아이들 얼동하는 아이들 청델피늄 마당종원에서 11,000원이랍니다. 청델피늄이랍니다. 그리고 하얀색 나도솔 이 아이들 핑크색 나도솔 하이트는 한개 4,000원, 핑크도 한개 4,000원. 그러나 하이트는 세 개에 만원 합니다. 얘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글로시니아입니다. 글로시니아는 연중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글로시니아 연중꽃 보실 수 있는 글로시니아입니다. 연중꽃 보실 수가 있고 꽃 다글다글 굉장히 많이 올려오르는데요. 이 아이들은 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꽃이 졌다 싶으면 바로 따주셔야만이 꽃망울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 글로시니아 6,000원이랍니다. 오늘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노랑 응가자니아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없어서 지금 오늘은 예쁘게 안 됐는데요. 아주 마당정원에서 얼동되는 응가자니아. 꽃망울들 정말로 많이 피는 응가자니아입니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랍니다. 얘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들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화이트, 핑크, 셀릭스, 얘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윷놀이, 얘가 꼭지 윷놀이랍니다. 꼭지 윷놀이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약간의 향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꼭지 윷놀이 꽃이랍니다. 이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꼭지 윷놀이 꽃, 이 아이들 약간의 향기 있는데 얼똥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29,000원이랍니다. 꼭지 윷놀이라고 붓꽃입니다. 붓꽃 이렇게 되어 있는 붓꽃, 얼똥대는 불꽃이란 붓꽃입니다. 13,000원입니다. 그리고 덴파레입니다. 덴파레. 이 아이들 세트로 나가는 아이들 덴파레 어버이날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덴파레 세트 26,000원, 한 개는 14,000원이랍니다. 한 개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뒤에도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부겐베리아입니다. 저도 이렇게 작고 아담하면서도 수영이 이렇게 잘 잡아져 있는 한 저도 처음 봅니다. 부겐베리아 애목대 23,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는 꽃이 지금 다 탐스럽게 달렸는데요. 꽃이 지면 다시 피고 하는 부겐베리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미스김 라일락, 이 아이들 꽃 달려 있고요. 꽃님들. 미스김 라일락. 9,000원 아이는 아이 7,000원이랍니다. 얼똥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수레국화, 수레국화. 이렇게 꽃이 피는 얼똥되는 아이들, 수레국화.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아주 튼튼한 아이들이랍니다. 수레국화.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수레국화는. 아니, 15,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랍니다.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목 마가렛은 3,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이제 꽃이 또 지고 이렇게 다시 꽃망울을 만들어주고 있는 아이들, 하이트 목 마가렛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예뻐요. 사방사방. 아주 사방사방. 예, 어떤 꽃님이 얘보다 은하라고 말씀하시대요. 불꽃철쭉. 불꽃철쭉, 얘는 은하철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꽃철쭉, 혼합철쭉, 저는 혼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철쭉, 각각 5,000원씩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그리고 겹작약, 이 아이들, 약간 보라색, 얘는 오렌지색 겹작약이랍니다. 겹작약, 지금 꽃망울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5,000원씩이랍니다. 겹작약.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약간의 향기는 있습니다. 근데 꽃망울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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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려 있습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달려 있는 애기 부용 향기 있습니다. 애기 부용 향기 있는 무궁화라고도 합니다. 향기 있는 토끼살이입니다. 향기 있는 토끼살이 얼똥되는 아이들 10,000원이었는데요. 16,000원이었는데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겹풍로초랍니다.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풍로초 얼똥되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 이제 꽃이 막 피려고 하는 유럽 제라늄이랍니다. 유럽 제라늄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드레스라벤더, 아우 드레스라벤더 향기 있는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드레스라벤더 16,000원이랍니다. 드레스라벤더에서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목 마가렛, 아우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빨간 목 마가렛 5,000원씩이랍니다. 빨간 목 마가렛 이 아이들 아우 예뻐요. 5,000원씩이랍니다. 빨간 목 마가렛이랍니다. 그리고 말발돌이입니다. 말발돌이 늘어지게 키우실 분들, 우리 꽃님 한 분이 항아리 키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16,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늘어진 말발돌이들, 지금 이렇게 몽실몽실 꽃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한쪽으로 잡아서 늘어지게 키우실 분들, 말발돌이, 얼똥되는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분홍 말발돌이, 아,
예뻐요. 분홍 말발돌이도 우리 꽃님들이 또 늘어지게 또 키우기도 하신답니다. 분홍 말발돌이 14,000원입니다. 분홍 말발돌이랍니다. 분홍 말발돌이 이 아이들, 분홍 말발돌이 얘들 14,000원입니다. 분홍 말발돌이랍니다. 그리고 파라솔, 파라솔은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이 있고요. 꽃은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이 있고, 그러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된답니다. 분홍 말발돌이, 아, 예쁘네요. 오, 분홍 말발돌이. 얘들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됩니다. 파라솔 12,000원이랍니다. 추억의 도라지꽃, 얘들 이렇게 마당정원에서 고향 생각하실 분들, 심으실 분들, 추억의 도라지꽃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뱀무랍니다. 이 아이들은 카멜레온 뱀무는 색이 변한다고 해서 카멜레온 뱀무고요. 늦가을까지 꽃이 피어주는 아이들이고요. 꽃잎이 떨어질 때, 바람결에 떨어질 때 얘들 참 예쁩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늘에서도 아주 잘 단답니다. 석축, 이렇게 있는 두 개의 석축이 있습니다. 4,000원씩이랍니다. 달개비입니다. 달개비. 아, 예뻐요. 달개비 꽃까지 이제 피어나고 있네. 달개비꽃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핀답니다. 아우, 예쁘네요. 달개비, 이렇게 있는 달개비 6,000원이랍니다. 달개비꽃도 피고 있어요. 디기탈리스, 아우, 색감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은 옆에서 또 올라오고 한답니다. 디기탈리스,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디기탈리스, 늦게까지 꽃을 보실 수 있는 디기탈리스랍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선녀철쭉 이 아이 중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촛불 같아요. 촛불꽃. 아유, 의외로 이 아이들 꽃도 잘 핍니다. 나도바이치, 꽃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도바이치 올동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꽃을 따주시면 계속 꽃을 보실 수 있는 노벨리아 11,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노벨리아, 이 아이들 계속 꽃을 따주면 또 올라오고 청블루색이 예쁜 노벨리아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인동초, 얘들 늦게까지 꽃을 보실 수 있고 향기 있는 황금인동초랍니다. 황금인동초, 이 아이들 10,000원이랍니다. 의아리입니다. 빨간색, 하이트색 의아리. 지금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의아리랍니다. 의아리 12,000원입니다. 올동됩니다. 그리고 금낭아, 이렇게 꽃 지금 현재 이렇게 달리고 있는 금낭아들. 이 아이들 올동대는 아이들이랍니다. 금낭아 5,000원이랍니다. 벌써 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꽁의 다리는 한 분이 여러 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두개 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워낙 우리 꽃님들이 찾으시니까요. 그리고 얘는 무려 3년생이랍니다. 꽁의 다리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댕긴 별 캄파 아주 짱짱합니다. 제가 캄파는 늘 멍설였다겠는데 얘는 아주 잘 구매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입고 있다 할 정도로 짱짱한 별 캄파 7,000원이랍니다. 얘는 야생캄파입니다. 야생캄파도 아주 짱짱했는데 꽃이 한번 졌습니다. 그래서 야생캄파는 4개 있는데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타제라늄 이 아이들은 아주 키우기 쉽습니다. 얘들은 꽃, 물이 많아도 좋아하고, 물이 없어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 아이, 죽거나 그러지 않는 아이, 6,000원이랍니다. 굉장히, 꽃 키우시, 제라늄 못 키우신 분들도 아주 키우기 쉬운 아이랍니다. 델피늄 이 아이, 노란색 꽃, 델피늄 이 아이, 2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델피늄 16,000원이랍니다. 종이꽃이랍니다. 바시락바시락 종이꽃. 바시락바시락 종이꽃도 꽃님들 1년 내내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잎꽂이, 꽃꽂이 아주 잘 된답니다.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 있는 베란다에서 종이꽃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담배꽃은 10개 입고되는데 꽃님들, 이 아이들 아우 매력있어요. 70, 80 정도의 키가 크는데요. 이렇게 엉켜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피는데 아 예쁩니다. 이 아이들 빨간색, 경강색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툴립, 황금 아이스크림 툴립, 이 아이들 황금 아이스크림 툴립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제라늄이랍니다. 예, 하나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할연아입니다. 할 횟집 같은 데나 갔었을 때 어디 그 꽃밭 이랬을 때이 아이들 꼭 들어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얘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할연아 꽃 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목단입니다. 황금목단 이렇게 꽃들 올려주고 있는 황금목단 이 아이들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옥자마입니다. 옥자마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옥자마 마당종원에서 집비식물로 이 아이들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허브 얘들은 아주 달콤한 향 냄새가 나면서 솔향 냄새가 나는 아이들이랍니다. 얜 달콤한 약간의 향기가 나는 아이 테라허브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동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저도 글라디올러스 꽃이랍니다. 얘들은 글라디올러스 꽃 이렇게 피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얘는 오렌지, 얘는 화이트랍니다. 그리고 병꽃이랍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병꽃.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1년에 두번 피는 병꽃인데요. 다 이렇게 피는 아이들 아 예뻐요. 1년에 두번 피는 병꽃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아니, 16,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병꽃입니다. 그리고 설란, 향기 좋고 굉장히 어제보다도 꽃이 많죠.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미니 설란이랍니다.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파콘베고니아. 파콘베고니아는 꽃을 따주시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파콘 베고니아랍니다. 이 아이들 파콘 얘들은 다 핑크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약간 빨간색 같은데요. 파콘 베고니아 얘는 빨강의 이렇게 자색이고 얘는 초록의 핑크인 것 같습니다. 파콘 베고니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꽃 달리아. 연꽃 달리아입니다. 연꽃 달리아 이 아이들 연꽃 달리아 얘들 24,000원, 썬 달리아 얘들 태양 썬 달리아는 12,000원, 황금 달리아 이 아이는 12,000원이랍니다. 연꽃 달리아 24,000원, 썬 달리아 12,000원, 황금 달리아 12,000원입니다. 애청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